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정원의 인사 문제 때문에 아주 뭐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1급 국정원 1급에 대한 그런 인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사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중지시킬 정도니까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 거죠. 윤 대통령이 1급에 대한 인사안에 대해서 재가를 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보가 제공이 됐겠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조금 있으면은 대통령이 일단 재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되려 그냥 그렇게 인사가 그냥 진행이 될 건데 그걸 멈출 정도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에 김규현에게 경고, 윤석열 대통령 진상조사 뒤에 교체 검토, 국정원장입니다. 뭐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 재가를 한 그런 인사안이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직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대충 어떤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이분을 보니까 외교 관료 출신이네요. 1953년생. 경력이 독특하네요. 서울대학교 치의학 학사를 하고 외무고시를 해가지고 외교부 제1차관, 대통령 비서실 안보, 외교안보 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을 다 역임한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조직 생리를 상당히 잘 아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일단 인사안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인사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투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사안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게 마련이죠. 자리가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높은 자리고 귀한 자리일수록 인사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인사 주체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활용하는 것이 투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동원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언론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 김규현 원장을 흔들기 위해 가지고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2024년 총선이 다가옵니다만은 총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대개 공천 관련해서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공천을 지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걸 뭐 공천이 발표가 되면은 뭐 개인적인 그런 뭐 비리나 이런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흔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김규현 씨에 대한 언론들이 다 공격하는 걸 보면서도 저게 혹시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게 이제 한 가지 시나리오고. 다른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분이 국정원 1차장, 2차장을 했으면 국정원의 내부의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실패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장 톱이 되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붙지 않습니까? 톱이 자기가 의지하는 의도대로 움직일수록 그렇게 척건들이 원래 척건들이 있지만 수완이 뛰어난 그런 만들어진 척건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만들어진 척건들은 수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허수아비처럼 윗사람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되면은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은 주변의 간신배 같은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드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이번에 보도 내용이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그 김규원 국정원장 주변에 최측근이라 불리는 A씨라고 이렇게 통용되는 양반이 인사를 다 했다. 자기 친소관계에 따라 사람들 다 심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대통령실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좀 의심하고 있던 차에 그걸 그냥 1급 인사안이 그냥 예 그냥 발표가 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스탑시킨 것 같거든요. 예. 김규현 씨의 인상을 보면 외교부 관리들이 조금은 제가 볼 땐 점잖하게 보이는데 참 예. 어쨌든 조직장으로서 국정원은 좀 야멸차고 이래야 되는데 예.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장을 임명하시는데 너무 얌전한 사람을 임명한 게 아닌가. 예. 윤 대통령은 1급 인사 재가를 철회했고 예. A씨의 과도한 인사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예. 척근들이 그냥 예. 그냥 이게 A씨의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면담 신청을 한 김구현 국정원 원장에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규원 원장이 사퇴 책임을 져야 된다. 김규현 원장이냐. 김규현 원장이 사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은 뭐 책임질 만한 사안이네요. 그냥. 그 뭐 그러니까 이게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척근에 놀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그런 인사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김규현 원장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 1하고 시나리오 2가 있는데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뭐 후자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그걸 중지시킬 정도가 되면 어떤 톱이 되면은 별 사람들이 다 옆에 예, 붙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당하죠. 예.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월 30일에 선을 보인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있었던.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과 현재 버티고 있는 노태학의 공동작품이죠. 얼마나 사전투표를 손을 댔는지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나머지 네 권도 여러분께 응원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